뭐하라고? 이 팔도에서 쭉 맨돌다가 살인검사한테 밀려서 단종됐던 라면이 다시 나와서 갖고 왔지. 네 뇌피셜 하지 말고 가져온 제품이나 말해. 이 팔도 진국설렁탕면이요. 그거 전에 있던 거잖아. 이 옛날 건 2007년에 단종이고 17년에 나온 거는 진사도 모르게 단종됐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겨. 그래? 이건 어디서 샀어? 이 이마트몰. 얼마야? 이 미개에서 3,080원이니까 개당 770원이요. 저렴하게 잘 나왔네. 특징이 뭐야? 만족스러운 맛과 가성비? 뭐야? 그게 특징이야? 이 진짜요. 팔도 블로그에 써있어. 그럼 그런가 보네. 어떻게 먹어? 이 물로배 끓여서 봉다리 뜯고 면 넣고 스프 넣고 삼분 끓여서 먹으면 된대. 먹어봐. 맛은 어때? 인스턴트 곰탕 맛이지 뭐. 가성비인데 면 아쉽지 않아? 면이 좀 얇긴 한데 근데 면이 아쉽다 그러면은 뭐 끓이는 것 따라 다른 거. 됐고 건... 사리곰탕이랑 비교하면 어때? 끝까지 듣는 법이 없어 저건. 사리곰탕이랑 97% 비슷한데 후추향이 좀 더 나고 기름기가 조금 더 많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, 나 인스턴트 곰탕 국물은 일월풍면 파곰탕면에 정착했어.